며칠 후 집 근처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 상가 문을 열고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만화폰. 텅 비어있는 이곳, 대체 여긴 어디죠? 여기 동네는 태국 식당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했으면 저 생각 좋아할 것 같아요. 바로 만화폰의 새로운 가게인데요. 그런데 뭐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둡죠? 뭐 문제 있나요? 조금 걱정이에요 지금. 뭐가 걱정이죠? 걱정.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할 수 있어? 시간도 우리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걱정.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많이 걱정이에요. 처음 갖게 된 만화폰의 식당. 가게를 열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2개월. 부부는 이곳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로띠를 팔면서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꿈이 있어요. 우리 가게에 있어 싶겠다. 우리 가게에 있으면 우리 로띠만 발라요. 아니요. 우리 다른 음식도 있어. 태국 음식은 다 만들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준비하고 싶어요. 진짜 맛있게서 먹어요. 맛있게 만들어요. 멀어요, 손님도. 운전해 힘들어도 우리 가게 먹고 우리 가게 와서 우리 음식 먹어요. 또 다시 와요. 이렇게 이 느낌 만들어 갖고 싶어요. 본격적으로 가게 준비에 돌입한 부부. 식당을 열려면 그릇부터 골라야겠죠. 반찬 어떻게 해줄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볼까요? 생각한 음식에 맞춰 그릇을 고르는 만화폰. 나 이거 마음에 들어요. 쇼핑에 푹 빠졌는데요.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아내의 말이면 뭐든지 좋은 순우 씨. 그릇 고르기는 순조롭게 진행 중인데. 이게 가볍고 식당 사장님들이 많이 쓰는 거야. 가벼워. 이 반응은 뭐죠? 이런 걸로 다 해. 원래는 좀 식당은 좀 그래도 커야 돼. 남편의 의견과는 달리 만화폰이 고른 건 작은 프라이팬입니다. 처음에 살 때 너무 작은 걸 사면 안 돼. 왜냐면 동시에 막 두 개, 세 개 들어올 수도 있어. 이걸로는 한 개도 만들 수 있는데 저건 딱 한 개만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사야 된다고. 그러면 똠얌꿍 두 개 맞아. 만화폰 이런 모습 처음입니다. 이렇게 했잖아. 뭐하러 두 손을 그렇게 하냐? 나 같으면은 이거는 하나 갖다 그냥 다 이렇게 하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 이렇게 또 것 같아. 이거 두 개 더 떠요. 또 돌렸잖아. 결론은 작고 귀여운 게 좋다는 겁니다. 우리 아내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집에서 요리하는 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 개, 세 개씩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현실 감각에 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제가 좀 서포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뭐 요리사 마음대로지만 봐봐요. 아빠 막 지금 또 작은 거 고르잖아요. 또 이리 작은 거. 귀 작고 귀엽고 해. 뭐 인형의 집이야? 귀여워. 그랬어요. 없는데. 남편이 뭐라 하든 말든 작고 귀여운 게 제일 좋은 만화폰입니다. 우리 가게에 있으면 귀여워, 예뻐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작아요, 작아요. 음식 넣으면 음식 예쁘게 나와요. 그릇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음식 예뻐요, 손님 주고 싶어, 많이 더 주고 싶어. 이렇게 작아 그릇 하고 있어요. 지금 작아 있어요. 음식을 예쁘게 담고 싶은 만화폰과 실용성이 중요한 남편. 의견을 맞출 수 있겠죠? 점점 다가오는 태국 식당 개업일. 짧은 시간 안에 무사히 준비를 마칠 수 있을까요? 집 근처에 있는 태국 식자재 마트를 찾은 만화폰 부부. 오늘은 메뉴 테스트를 해볼 생각입니다. 신중하게 재료를 고르는데요. 이거는 꼭 사야 돼. 넣어서 먹어보고 안 먹어보고 한국 사람 좋아하면 안 좋아하는지 테스트 해봐야 돼.
이게 뭔데요? 아, 고수인데요. 좀 이거는 호불호가 많이 갈려서 한국분들, 여기는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한국분들의 입맛에 좀 맞춰야 돼서 테스트 해보려고 해. 국수 종류가 왜 이렇게 이젠 많아? 국수를 골라야 하는데 종류가 참 많네요. 카우소이 국수 아니에요, 저거? 어? 카우소이 국수 아니에요? 어, 맞아요. 오, 잘했어. 오, 순우 씨, 대단한데요? 다른 요리에 필요한 국수를 찾고 있는 마나폰. 이때 또 한 번 도전하는 남편입니다. 이거는 드래곤볼 아니요? 아니요. 국수도 이렇게 뭔 종류가 이렇게 많냐. 아유. 어, 여보. 이거 있어. 찾았어요. 여기. 여기 있잖아. 이거 싱싱해요. 더 맛있어, 이거. 이번엔 실패했네요. 시무룩한 남편을 뒤로 하고 꼼꼼하지만 빠르게 재료를 고르는 마나폰. 장보기에 자신감이 넘치네요. 네, 다 공부했어요. 다 공부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넣어요. 그냥 거기 바로 쌀 수 있어요. 신속하게 장보기를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곧바로 음식을 만드는 마나폰. 오? 면을 튀기네요. 지금 뭘 만드는 거죠? 치앙마이 전통 음식이요. 그러니까 태국 여행하면 치앙마이 여행하면 그냥 카우소이 꼭 먹어야 해요. 그러니까 마나폰의 고향 치앙마이에서 즐겨 먹는 카우소이는 커리 양념의 닭고기와 국수를 곁들여 먹는 음식인데요. 이야,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다음으로 만들 요리는 뭘까요? 그냥 밥은 아닌 것 같은데. 망고를 코코넛 밀크에 섞어 은근하게 끓이기 시작하더니 밥에 넣고 섞어주는데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태국 여행을 가면 한 번쯤은 맛보게 되는 그 음식, 망고 스티키 라이스입니다. 잠시 요리를 멈춘 마나폰. 나중에도 맛도 똑같이 나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 네, 어떻게 만들어요. 얼마큼 술 얼마큼 넣어요 이렇게 했어요. 맞아요. 일정한 맛을 내기 위해선 레시피 기록은 필수죠. 마지막으로 선보일 요리는 마나폰이 개발한 야심작인데요. 다진 고기를 넓게 편 뒤 그 위에 삶은 달걀과 국수를 올리고 공처럼 둥글게 말아줍니다. 이런 건 처음 보는데요. 왠지 기대되는 이 요리는 마나폰이 만든 야심작 드래곤볼입니다. 고기 안에 숨겨진 국수를 찾는 재미까지 마나폰만의 특별한 메뉴입니다. 완성된 음식만 봐도 태국에 온 듯하네요. 다 끝났어요. 그럼 맛 어떻게 먹어보세요. 어떻게 많이 드세요. 어머니에겐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태국 음식. 먼저 설명부터 합니다. 과연 64년 한식 외길 인생, 시어머니의 입맛에 맞을까요? 신중하게 모든 음식을 맛보는 시어머니. 도무지 표정을 읽을 수가 없는데 맛이 어떠신가요? 엄마는 입에 맞아? 아니 나는 먹을만한데 약간 한국 사람 약간? 한국 사람이 먹으면 뭐가 문제죠? 조금 더 진한 맛이 나면 좋겠다. 이게 쌈쌈한가? 일단 맛있어? 맛있어? 내가 요리를 잘하지? 일단 시어머니 입맛 합격. 그렇다면 우리 예은이는 어떨까요? 당연히 최고죠. 이거 얼마 정도 받으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 저는 너무 비싸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다른 어떻게
부자 사람도 먹고 할 수 있어요. 돈 없는 사람도 먹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수고들이 다 많이 들어간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정성을 다하면 대가는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신경 안 쓰게 내가 해줄 테니까 최대한 요리 만드는 거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어. 나 믿고. 알겠어요. 파이팅! 파이팅! 예은아 파이팅! 든든한 지원군. 파이팅! 가족의 응원 덕분에 한시름 너무 많았고 파이팅! 다시 힘을 내어봅니다. 다음 날 부부가 뭔가 또 작업 중인데요. 혹시 이것도 식당에서 판매할 음식인가요? 로지 반쪽만이에요. 그러니 로지 바삭바삭 만들어요. 이거는 과자 같아요. 우리 공사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시끄러워도 있어요. 다른 사람 먼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안해요 때문에. 우리 음식도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요. 포장 줘요. 이렇게는 조금 마음 편해질 것 같아요. 상인들에게 나눠줄 정성이 담긴 로띠 과자를 들고 마음을 전하러 시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식당 바로 건너편에 있는 이불집인데요. 진짜 시끄러워서 진짜 죄송해요. 이사 와서 대박 나야지. 네, 감사합니다. 저도 태국 과자 만들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맛 어떻게 몰라요. 진짜 맛있어. 말로 저도 만해도 돼요. 네, 나중에 뭐 문제 있으면 우리 만해도 돼요. 같이 장사해요 때문에. 혼자 하셔? 아니 남편도 같이 해요.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대박 나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태국 음식점 여기 새로 왔어요. 잘 오셨어요. 젊으시니까 성공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해서 여기서 판다. 네, 여기도 발라요. 네. 사람이 나도 젊어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 해도 굴어보고 밥도 못 먹고 그랬거든. 그거 생각해서 하면 돼. 아, 젊은 사람이 하니까 열심히 해야지.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심 어린 응원에 도리어 큰 감동을 받은 만화포. 네. 진심은 서로 통한다고 하죠. 만화폰의 마음이 전달될수록 더 큰 응원을 보내주는 상인들. 저 태국 과자 만들어요. 야시장과는 다른 낯선 환경이지만 이곳에서의 출발이 좋은 느낌입니다. 드디어 만화폰의 식당이 손님들에게 첫 손을 보이는 날입니다. 텅 비어있던 이 공간이 분위기 좋은 태국 식당으로 완벽하게 변했습니다. 이거 선물 받은 그 액자네요? 네, 이거 선물 받다 그 액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걸어요 하고 싶어요. 다른 손님도 봐요도 좋아할 것 같아요. 만화폰에게 큰 감동을 준 그림 선물은 가장 좋은 자리에 걸어둡니다. 축하합니다. 괜찮아요? 우리 꽃길만 걷자. 오케이. 파이팅! 부부의 염원을 담은 그림과 함께 마지막으로 태국에서 직접 가져온 불상과 다양한 장식품으로 식당을 꾸미는 만화폰. 어떤 느낌을 주고 싶은 건가요? 손님 생각은 태국 여행 가요. 태국 왔어요. 이렇게 느낌 하고 싶어요. 네. 정말 태국에 온 것 같은데요. 장사를 시작하기 전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를 올리는 부부.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해 볼까요? 이날을 위해 수없이 연습했던 만화폼. 몸에 익힌 대로 빠르게 재료를 손질합니다.
남편 순우 씨는 그릇을 정리하고 며느리를 돕기 위해 시어머니도 나오셨네요. 이거야. 먼 한국에 와서 심리적으로 사는 것도 고단할 텐데 몸고생이 시키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미안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열심히 해서 작은 가게지만 성공하길 바래요. 손님 왔어요. 드디어 첫 손님이 등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순식간에 손님들로 가득 찼는데요. 만화폰 많이 놀라셨죠?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게 뭐다? 빠르게 음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황할 법도 한데 신속 정확하게 요리를 만드는 만화폰.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만화폰이 전하고 싶은 맛있고 푸짐한 음식들이 하나씩 완성되어 가는데요. 혼밥하기 좋겠다. 그러니까. 그 삼리의 맛있는 데가 많이 생겨서 좋은 거 같아요. 맞아. 김동재 맛하고. 정성을 다한 첫 번째 요리가 손님들에게 향합니다. 과연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제가 다 떨리는데요. 오, 괜찮은 것 같죠? 아이도 좋아할까요? 안녕하세요.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많이요. 엄마가 해주는 밥보다 맛있어요? 그래도 엄마는이구나. 엄마 옆에. 아이고, 엄마 손님 많이 당황했죠? 둘 다 맛있는 걸로 해요. 이거 좀 매운데 별로.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진짜 음식 선수 좋네. 지금까지 반응은 좋은데요. 어떻게 맛있어요? 괜찮으셨어요? 너무 맛있어요. 저 간판이 되게 예쁘고 특이해가지고 지나가면서 보다가 네, 먹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오늘 왔어요. 좀 생소했는데 되게 맛있었고 한국인의 입맛에도 딱 맞는 것 같아요. 약간 태국스러운 맛도 많이 나고 그 옛날에 여행 갔을 때 먹었던 그런 맛이 나서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같은 동네에 있으니까 자주 먹으러 올 것 같습니다. 손님이 한 차례 빠지고 나서야 겨우 한숨을 돌리는 만화폰. 이제 긴장이 좀 풀린 모양입니다. 어때요? 오늘 할 만하세요? 오늘 정신 없어요. 그런데 좋아요. 손님 많이 와서 진짜 고마워요. 저는 손님은 우리 음식 먹으면 행복하면 저도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요. 다음 꿈은 잘 되면 저도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싶어요. 우리 얼마큼 행복해요. 다른 사람도 우리 행복해요. 똑같이 하고 싶어요. 앞으로 야시장과 태국 식당 두 곳을 오가며 바쁘게 지낼 만화폰. 일은 두 배로 늘었지만 든든한 가족들이 곁을 지켜주고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소중한 인연들도 함께하기에 만화폰은 오늘도 꿈을 향해 나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만화폰의 삶이 꽃길만 걷길 이웃집 찰수도 응원하겠습니다.